자, 오늘은 타악기 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또 데이브 유시의 여러 가지 타악기 컬렉션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제가 뭐 타악기 연주자가 아니라서 연주는 잘 못하고 그냥 소리만 정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악기 이름 뭐 이런 거? 예,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많으니까 예. 이쪽에서부터 그냥 보이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네, 제가 제일 약간 뭐라 그래야 하나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악기인데요. 판데이로라는 브라질 악기고, 이거는 이제 장점은 드럼에서 나는 그런 소리들을 낼 수가 있어서 저음, 그리고 보통 이제 하이햇 소리 같은 거를 이렇게 낼수 있고, 스네어를 예, 소리를 낼수 있어서 킥, 예, 그래서 뭐 드럼에 나는 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죽 마찰을 이용해서 보통 그리고 이건 브라질을 이렇게 삼바 음악할 때 굉장히 음색이 다양하게 나오네. 예, 그래서 재밌는 악기죠. 그리고 이제 판데이로랑 이제 같이 쓰인 악기인데, 이거는 이제 브라질 수르도라는 악기가 있는데, 수르도는 그 브라질 특히 그 길거리 음악할 때 저음을 담당하는데 소리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브라질 음악은 보통 4분의 2박자 음악인데 뚝둥 하는데 그둥 소리 나는 게 수르도거든요. 근데 그건보다 이제 작은 악기예요. 대신 소리는 저음은 조금 약하지만 휴대성이 좋아서 이 악기는 탄탄이라는 악기고요. 그래서 보통 저음이 이렇게 나. 그래서 무트시키고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브라질 악기들을 했으니까 예, 브라질 악기들을 보면 아, 여기 또 있다. 이거는 땀보림이라는 악기고요. 스틱으로도 연주를 하고 아니면 좀 소프트하게 연주할 때는 뭐 손으로도 치고 뮤트도 시키고 예 이렇게 그리고 예 브라질 악기는 아마 이게 다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 여기 또 쿠바 악기들이 있구나. 예 쿠바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게그 쿠바 그 리듬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걸 클라베라고 하는데, 그, 또 악기 이름도 돼요. 클라베. 클라베스라고 주는 복수. 이건 소리는 되게 맑은 소리가 나고, 약간 그, 옥탑 소리 비슷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미디 작업할 때 클릭 같은 걸로 쓰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예, 또, 여기. 예, 요 외계인 같이 생긴. 자, 얘가 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예, 이거 뭐지? 아, 귀로라는 악기네. 귀로. 예. 귀로는 예. 보통 이제 빨래판 예. 비슷한 보통 차차차라는 음악 할때 많이 쓰고요. 예, 이런 악기들. 그리고 아 이거는 이제 마라카스. 보통 쿠바 음악 중에 볼레로라는 장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라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카바사라는 악기고. 이거는 녹이 불었네. 이거 예, 보통 이렇게 흔들면서도 연주를 하고요. 예,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연주를 하나. 그리고 아, 이거는 이제 스틱으로 보통 연주를 하던데 아구보벨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예, 높은 거, 낮은 거 뭐. 그래서 브라질 악기죠.
거의 장식품이긴 하지만 원래 콩가라는 악기고요. 예, 뭐 손으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쳐야 되는데 거의 장식품. 예. 그리고 예, 나머지 요거는 그건 진짜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예, 이건 하나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스프링 드럼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예, 천둥 소리 나서 아마 뭐 썬더 드럼 뭐 이렇게도 할 거예요. 그리고 예, 수정 드럼 이런 거 받아주면 뭔가 그리고 예, 구멍이 있어서 이런 소리 나고요. 예, 북처럼도 소리 낼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오션 드럼이라는 게 있는데 파도 소리를 요거는 상당히 요즘 좀 대중화된 악기 중에 하나인데 젬베라고. 그거는 예. 아프리카 악기 아닌가? 예, 아프리카 악기고요. 근데 예, 뭐 그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플라스틱. 소리가 엄청 크죠, 얘들은. 저도 젬베는 연주를 안 해봤는데 예. 예, 소리가 엄청 큰 악기고 예, 거의 그래서 뭐 이건 집에서 연주는 안 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아일리시 음악할 때 쓰는 바우런이라는 악기고 예, 이렇게 방패로도 쓰고 전시용인가 보네? 예, 이것도 거의 전시용이에요. 근데 예. 아니 전쟁할 때 쓰는 전시용 예. 스틱을 잃어버려갖고 아. 기본적으로 연주하는 거는 이제 스틱으로 뭐 이렇게 펜 잡듯이 잡은 다음에 이렇게 뉴스 시켜 예. 상당히 우리나라 북하고 좀 비슷한 성이. 그리고 아 여기 얘는 예, 최근에 구입한 레인 스틱인데 빗소리 있는 안에 들어있는 게 무슨 열매 같은 게 들어있는 거야 아니면 저도 그게 궁금한데 그걸 아는 순간 이제 이거는 못 쓰겠죠. 뭘까요? 예. 나무 열매 같은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얘는 우쿨렐레.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 선물 받은 건데 인도 갔다 오신 분이 시타르라고. 예. 근데 거의 미니어처 같은.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이거는. 예. 인도는 뭐 뭐 음계가 우리하고는 달라가지고 예, 치는게를 안쓰니까 끝났습니다. 아 여기 1년에 한번 쓰는 퍼커션 슬레이드 벨 크리스마스 때 예. 예,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